돈가스가 대빵 커요. 이 집은 어때? 칼이 필요 없어. 이 젓가락이 필요해. 젓가락. 어, 여기는 그래서 포장 용기가 준비되어 있다고 그랬어. 어? 맛있어? 어, 많이 먹어. 이거에 생각도 이렇게 여러 번 먹었는데. 장난 아니야, 이런 게 하나. 다섯 개. 이 된장찌개. 볶음김치. 볶음김치. 네? 우리 유이 왔어요? 반가워요. 잉글리시 님도 반갑고요. 이거 이쪽에 뭐 포장 종이 있다는데 이거 아예 덜어놓고 먹게. 아니야 아니야. 우와 우와 우와. 아, 대박이야 대박. 바닥에 줄줄 흘러요. 이거 봐, 줄줄 나갔고. 밥도 줘요? 어. 1인분. 15,000원. 1인분. 얘는 좀 빼놓고요. 지금 그래도 세 쪽이 남았어. 세 식구가 나눠서 먹어도 충분히 먹을 수 있어. 포장을 갖고 가니까. 많이 못 먹겠어? 다 먹었어. 다 먹었다고? 돌가스, 돌가스 좀 이것도. 아, 고마워요, 예은님. 이거 안 먹어? 잘 먹어. 있잖아요. 이거 먹고 빨간 어묵집도 갈 거야. 그거는 포장해서 갖고 갈라. 제천에는 빨간 어묵이 또 유명하다네요. 빨간 어묵 집도 가고. 대박이야 대박. 이 칼도 나오지도 않아. 뭐 물냉이 좀 한번 비켜도 되겠어? 물냉이. 먹겠습니다, 여러분. 여기는 제천의 수제 돈가스 집이에요. 차. 돈가스. 소스에 찍어 먹어볼게요. 와, 오!
되게 질길 것 같은데 되게 부드러워. 바삭바삭하면서 되게 부드러워. 쏙 붙어. 두꺼워서 마늘빵. 네. 감사합니다. 수제 소스. 마늘빵. 눈이 와서 비타줄이라 조금 되는데 그래도 손님은 생각보다 줄은 안 서네. 부천 근처에 오시면 한번 오세요. 괜찮네요. 샐러드. 물량 시켰어요, 물량. 이것도 다 못 먹겠는데? 안 그래요. 맛있어. 김장찌개도 있어. 아들이요, 아들. 아들하고 남편하고 식구들. 이건 그냥 집 된장찌개 같은데? 가족끼리 갔어요. 여기 된장찌개가 집 된장찌개 밥이야 밥. 공깃밥도 줘. 한식집 된장인데 한식집 된장. 목소리 벗고 먹어. 무슨 얼굴? 여보세요? 먹을 게, 먹을 게 참 많아요. 차 안에서 자다가 왔어. 맨날 늦게까지 자잖아. 손으로 집어, 손으로 집어. 네.
김밥 먹고 왔어요. 와, 진짜 먹을 게 너무 많네요. 네. 저녁 방송은 잘 모르겠어요. 음료수 하나 먹어. 괜찮아? 고추파나다 끼는 거구나. 깍두기. 정말 맛있어. 먹을 게 너무 많아. 먹을 게 너무 많아서 행복해. 너무 숨을 다 못 봐. 그래서 1인분인데 잘랐어. 크기에 압도되는 거지. 지금은 살 빠졌잖아요. 뚱뚱했을 때 얘기지. 얘기를 잘 들어야지. 처음에 뚱뚱했을 때, 그때 뚱뚱하다고 사람들이 뭐라 그랬다고 그랬잖아. 지금 살 빠졌잖아요.
해서 김밥 먹고 왔어요. 네. 사원에서 김밥 먹고 와가지고 저도 그렇고 소화가 조금 덜 된 상태야. 아, 조금 더 자를까? 조금 더 자를까? 전 조금만 먹을게요. 엄마가 먹어. 네, 아, 남산 돈까스는 지할 게 아니야. 남산 돈까스 먹어봤자. 저 돈가스 동네랑 친 동네 전체에도 되겠어. 용인은 홍익돈가스가 크다 그랬는데 홍익돈가스는 명함도 못 내밀겠어. 그러니까 남산돈가스는 옆 동네에 있으면 그냥 가까운 데 있으면 지나가다 들르면 들를까 일부러. 근데 되게 바삭바삭하고 부드러워요. 두껍고 크고 15,000원에 아들이야. 고맙습니다. 사장님이 되게 친절하셔. 막 젠틀하셔. 이게 뭐야? 이거 뭐야? 다들 저 닮았다 그래요. 근데 또 응삼오빠 옆에 있으면 응삼오빠 닮았다고도 해.
통김치도 있고. 방제에 있어요. 안녕하세요. 잘 먹었습니다. 자.